몇년 전에 프라다에서 이 무늬로 뜬 옷이 나와서 이거를 뜨게 하시는 분들이 프라다 스티치라고 부르면서 옷이나 뭐 네거머, 숄 이런 걸 뜨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무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트랑 뜨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동영상을 찍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무늬 보시면 저는 여기 한 단계 한 단계를 같은 색으로 떴는데 이걸 칸칸이 다른 배색을 뜨셔도 상관이 없어요. 뒷면은 이렇게. 뒷면은 좀 깨끗한 편이에요. 근데 만약에 실을 바꾸면 좀 다르겠죠?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차트를 만들어 봤거든요. 차트를 먼저 설명하고 뜨는 걸 다시 알려드릴게요. 이 차트는 그냥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본 거예요. 처음에 코를 잡는데 이거는 지금 10코씩 했거든요. 10코씩 했는데 처음에 코를 잡을 때는 한 칸마다 두 코씩 빼고 코를 잡았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, 둘, 세 칸짜리 무늬를 뜰 거면 30코잖아요. 30코에 양쪽에 시접 한 코씩 해서 32코가 필요한데 처음에 여기 코를 잡을 때는 한 칸당 두 코씩 빼고, 그러니까 8코씩 계산해서 양쪽에 시접 한 코씩 해서 3, 8이 24 더하기 2코, 26코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여기 뜨면서 코를 늘렸어요. 그렇게 해야 여기 그러니까 요 직선 거리랑 요 곡선 길이랑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코를 늘려줬어요.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코를 만들어서 계산한 대로 코를 만들어서 안뜨기 한 단을 쭉 뜨고요. 이건 없는 코거든요. 무시하고 그냥 요 그대로 뜨면 돼요. 뜨고 그 다음에 뜨실 때는 지금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색깔별로 떠지는 거예요. 이렇게 떠지고 또 이렇게 떠지고 이렇게 떠지고 안뜨기 한줄쭉 뜨고. 그래서 보면은 코 잡고 안뜨기 한 단을 쭉 뜨고요. 여기가 겉쪽이에요. 시접코 하나 뜨고, 하나, 두코 뜨고, 세 번째 코에서 코 늘림. 그럼 세 번째 코를 뜨고 또코 늘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, 둘, 세코 뜨고, 네 번째 코에서 코 늘림. 그래서 한코 뜨고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열 코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코. 열 코. 열 코가 됐어요. 그러면 나머지 여기, 지금 여기 이 초록이랑 노랑은 떠진 상태가 아니죠? 그냥 요것만 있는 상태죠? 여기 코들은 그냥 바늘에 걸려 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뜨고, 여기까지만 뜨고, 편물을 돌려서 첫코 걸러 뜨고, 쭉 뜨는데, 시접 코랑 첫 번째 코는 뜨지 않아요. 그냥 두고, 또 걸러 뜨고, 뜨는데 마지막 코는 뜨지 않아요. 걸러 뜨고, 뜨고, 걸러 뜨고, 뜨는데, 요번 단에서는 여기 그맨 처음에 빼둔 첫 번째 코, 요, 이 코가 이코 위에 떠지는 거거든요. 뜨고, 요렇게 해서, 여기를 이어서 뜨는 거예요. 이어서 뜨고, 여기 열 코까지만 뜬 다음에 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뜬 다음에, 이쪽으로 내려와서, 또, 마지막 칸을 뜨고요. 제일 마지막에는, 여기 코 뜨고, 시접 코 뜨고, 이 코가 이 코에 떠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이 무늬처럼 뜰 때는 그 다음 배색 실로 겉뜨기를 쭉 떴어요. 편물 뒤쪽에서 겉뜨기를 뜨니까 편물 겉에서 보면 여기 안뜨기로 보이겠죠? 그 다음에, 그 다음 칸이 요거. 아이고. 다음 칸이 요거. 이 칸인데요. 반쪽이죠, 반쪽. 2분의 1, 그 다음에 한 칸, 한 칸, 2분의 1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선 두 코만 뜨고, 이거 한쪽은 시접코거든요. 이거는 시접코인데, 시접코를 한코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두 코만 뜨고, 걸러 뜨고, 하나 뜨고, 세코 뜨고, 걸러 뜨고, 네코 뜨고, 다섯 코 뜨고, 여섯 코까지 뜬 다음에, 여기까지 뜬 다음에,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분홍색 칸을 뜰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코까지만 뜨고 걸러뜨고 편물 돌려서 걸러뜨고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까지 뜨면 열 코를 다 뜨면 이렇게 한 칸씩이 다열 코거든요.
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코. 뜨면 여기서 다시 또 여기로 내려와서 이쪽 칸을 뜨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마지막 칸, 마지막 2분의 1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뜨는데, 아이고. 그림이 이렇게 해서, 왜는 여기는 왜 마지막 코를 안 떴냐면요. 이렇게 여기까지 뜨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편물 안쪽이 되거든요. 그럼 그냥 겉뒤로 쭉 뜨면서 여기 안 떴던 코도 그냥 떠주시면 돼요.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를 또쭉 뜨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. 세 번째 줄은, 이건 시저 코라 그랬죠? 시저 코 빼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코를 뜨고, 그러니까 총 일곱 코를 뜨는 거죠. 또 똑같이, 여기 뜬 거랑 똑같이 뜨면 돼요. 뜨고, 여기까지 뜨면은 또이 아래로 내려와서 연결해서 뜨면 돼요. 그래서 세칸 뜨고 마지막에 안 뜨게 쭉 뜨고. 그래서 맨 처음에 준비하는 칸 한번 뜨고, 그 다음에 요두 칸을, 두 줄을 반복해서 뜨시면 돼요. 반복해서 뜨고, 뭐 어디서 마무리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고요. 제가 여기 시작해서 두 코를 늘렸기 때문에 덮어 씌울 때는 두 코를 반대로 줄였거든요. 그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요 곡선을 살려서 그냥 덮어 씌우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무늬는 그렇게 뜨시면 되고요.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뜨는 걸 해볼게요.